여기 없는 데서요?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전풍석 아산문인협회 회장님의 어머니 문학관과 초중고 고등학생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엄수해드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아산문인협회 전홍선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받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에게 주신 그 주제가 어머니 문학관과 초, 중, 고등학생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굳이 현직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하셔서 주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어머니라는 단어, 누구나 우리 국어뿐이 아니고 세계 어느 모국어든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누구나 짠해지고 또 마음이 상당히 뭐랄까 아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자기가 없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자기를 낳아주셨고 자기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나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음적으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울 학원에 부설로 한울 어머니 문학관이 개관돼서 오늘 그 발전을 위한 포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초중고 학생과 연계되는 방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은 최고로 발달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결국은 인성교육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회적인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이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도 평소부터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는 늘 교육자로서 마음에 부담을 느꼈고 마음에 어떠한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가장 본분인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인 문학관을 특히 이와 같은 학교에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으로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 중, 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문학관이야말로 정말로 인성교육에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문학관을 앞으로 현장 취업 학습의 그러한 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학을 통한 그러한 인성교육의 센터가 되어주기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하나의 구체적인 일환으로서 독서하는 교육, 글을 짓는 교육, 이것이 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한 2회 정도 가능하다면은 봄, 가을로 5월 또는 10월 정도 좋은 계절을 택해서 독서 감상문 발표 대회 또 초, 중, 고 문학 101장을 통해서 어머니를 기리고 또 어머니가 바로 자기 생명의 뿌리가 되고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중요한 그 근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꼭 한울학원 어머니 문학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은 이제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앞으로 전국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어머니 문학관으로서의 그러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역할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문 발표 대회와 그 다음에 어머니 101장 대회를 하나의 중요한 어머니 문학관의 사업으로 운영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너무나 많은 그러한 행사를 주문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머니 또는 어버이 또는 더 나아가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전통적인 종로 표친 사상을 고양할 수 있는 유명 명사들을 훌륭한 또 어르신들을 축빙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존경함, 부모에 대한 존경함이 자기와 마음속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강연에도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하늘학원의 어머니 문학관이 한 중고등학교의 구설로 되어 있는 문학관의 위치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국적인 하나의 어머니 문학관의 유일한 문학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문학의 어머니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어머니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형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와 같은 어머니 문학관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군인 학생들 또 많은 그런 군인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주제로 한 그러한 문학이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많이 발표가 된다면은 하나의 시, 소설, 수필, 뭐 희곡, 평론 이러한 문학의 5대 장르니 4대 장르 외에 어머니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한국 문학의 장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인들도 그런 면에서 어머니 문학관의 그러한 역할이 매우 우리 한국 사회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간단히 보면서 그 핸드폰에서 보니까 좋은 어머니의 시를 한 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독해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작품은 우세용 시인의 어머니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어머니 우세용. 나의 7살적 어머니는 하얀 공연이셨다. 눈부신 봄 한낮 정막하게 빈집을 지키는. 나의 12살적 어머니는 연분홍 공산화 꽃이셨다. 저문은 여름 하우 물 밑에서 눈물을 적시는. 나의 21살적 어머니는 노란 급박꽃이셨다. 어두운 가을 저녁 홀로 등불을 펴드는. 그녀의 육신을 묻고 돌아선 나의 29살. 어머니는 이제 별이고 바람이었다. 내 이마에 잔잔히 흐르는 흰 구름이셨다. 네, 감사합니다.